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를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고 33세 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후에 33세 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33세를 일기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가 AD 33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에 바로 5일 전에 똑같은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면서 찬양하던 그들이 5일 후에는 똑같은 장소에 돌변했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그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은 오늘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대 국민들의 자리에 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재판을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나는 저 죄 없는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재판을 하지만 저 사람 무죄한 사람이야. 그래 나도 너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사람을 사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나는 무죄하다는 그 고백을 빌라도 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단 한마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2000년 역사 속에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비참한 비극을 가져오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사람들이 소리소리 지릅니다.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외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값을 우리가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세를 일기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이로부터 37년이 정확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닌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세계 역사는 믿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무도 조작할 수 없는 한 기록이 있습니다. AD 70년 바로 예수님께서 33세에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후 정확하게 37년이 흐른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10만 명 대군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로마의 정예군 10만 명은 이때 인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100만 명 유대인들을 학살을 시킵니다. 온 천지가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했던 이 말 한마디는 그들은 처절한 이 민족의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들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 대대로 그 피값을 치르겠다고 고온 장담했던 이 사람들 무책임한 이 말 한마디 속에 이스라엘 민족사는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민족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디도 장군은 10만 명 로마 군병을 이끌고 들어와서 100만 명 유대인 학살을 한 후에 10만 명을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지금은 로마에 가면 로마에 많은 고대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웅장한 고대 유적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적지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 희생의 제물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로 끌려갔던 10만 명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많은 건물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콜레세움 로마의 경기장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AD 70년 이 지구상에는 이스라엘 국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때로는 포로로 잡혀갔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현실은 계속됩니다. 시대는 계속 흘러가면서 1939년 9월 1일 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600만 명 유대인들을 독가스설에 집어넣고 한꺼번에 몰살을 시킵니다. 바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주어다 했던 그 조상들이 한마디 무책임한 이 말 한마디 속에는 계속해서 그 자손들은 대대로 이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독일의 히틀러는 이 600만 명들이 살갗을 벗겨서 비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군병들에게 이 비누를 보급했습니다. 이건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국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국가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1948년 4월 15일 날 약 2000년 후에 놀랍게도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어느 국가도 이렇게 세워진 적이 없는 200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국가는 지금 저 중동에 나라가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무책임하게 비방을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헐떴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기존 교회를 침투합니다. 그들의 전략 가운데 가장 먼저 전문적으로 사용한 전략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 분열시키는 방법은 첫째, 주의 종과 성도 관계를 불신 관계로 만듭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그들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빼내기 위해서 분열을 시작합니다. 성도와 성도 관계를 갈라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가장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접근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위장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온갖 유언비어, 모함, 이러한 것으로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비방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함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비방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무서운 질병을 내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민수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미리암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더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경 강조하기를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나병을 이 미리암에게 쏟아버립니다. 나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미리암이 모세 비방했다가 나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사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 왕비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를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온갖 비방을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심지어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과 회리바람으로 그를 불수레를 내려보내셔서 산채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야를 비방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던 이 이세벨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상 2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죽을 때에 개들이 너 살을 뜯어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경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을까요?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게 되면 훗날이 이 이스벨 여자는 성 밖으로 던져집니다. 사람들이서 창문 밖으로 던져졌는데 사람들이 시신을 찾으러 내려갔더니 이미 개들이 와서 이 이스벨의 살을 다 뜯어먹고 난 후에 두개골과 손과 발밖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비방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것을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재앙을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4절에 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참자는 헐떠들 참자입니다. 소자는 아렐 소자입니다. 두 가지 단을 합치면 항상 사람들을 헐뜯는 소리를 여기저기 계속해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비방을 좋아합니다. 입에는 한 번도 긍정적인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기쁨의 소리보다는 원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행복한 소리보다는 늘 시험에 드는 소리만 하고 있는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항상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할지라도 살아가기는 너무나 팍팍하지만 그러나 그 가정은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 사정으로 집어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수당한 사람들이 헐뜯고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족을에 다니엘을 집어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람을 사족을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대신 누가 들어갑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가족까지 사족을 속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내 하나님,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임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36장 16절에 교회 갈등 가운데 주의 종과 성도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전부 허물투성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허물투성입니다. 사람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천사가 모인 곳입니까?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온갖 죄투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어도 털면 다 먼지가 납니다. 누구에나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허물투성인데 만약에 나는 100가지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를 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며 성도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한자를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람인 자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막대기 하나 가지고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막대기 두 개가 합쳐질 때 완전한 사람인 자가 나옵니다. 서로서로 협조해주고 서로 덮어주며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다시는 이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바로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과 성도가 갈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36장 1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신을 비웃고 전한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선지자 주의 종을 욕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만회할 수 없도록 백성에게 그 화가 미쳐버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성도와 목사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은혜 관계입니다. 감사의 관계입니다. 갈등 관계가 아닙니다. 구원 관계입니다. 축복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일한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은 박수를 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서 용서해 주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씀드려서 남의 허물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반드시 네가 그 정죄글을 너한테도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을 절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불거리 내린 것보다,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은 내 입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적각적각 하나님은 바로바로 그때 간섭하지 않습니다. 중간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각기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마지막 누구든지 이 땅 떠날 때는 다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불신자이든 아니면 믿는 자이든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을 심는 일을 행했을 때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선을 행할 때 선을 갚으십니다. 반드시 무슨 곡식이든지 씨는 씹는 대로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화를 심을 때 내게 돌아온 것이 화가 돌아온다면, 주여 나는 날마다 기쁨을 심기 원합니다. 은혜를 심기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피를 토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난 자가 있고 마귀로부터 난 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마귀에게 난 자가 있는데 이 마귀에게 난 자가 누구냐면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장이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늘 위선적이고 그리고 남을 속이고 남을 사기하며 그리고 남에게 항상 모함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같이 만들어서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는 이런 자들은 바로 마귀 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에서 난 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남 죽이면 내가 대신 죽습니다. 남을 헐뜯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내가 헐뜯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영분별은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은 마귀로부터 났구나, 저 사람 마귀 영 받았구나, 이것이 바로 뭡니까?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바로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밭인데 밭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라지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너무나 알곡과 흡사합니다. 거의 진짜와 같습니다. 쉽게 보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를 누가 심었느냐면 마귀가 심었다 그러셨어요. 가라지는 도대체 뭘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접근하더니 넘어떨어버립니다. 은혜생활 못하게 넘어떨립니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넘어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걸려버리면 가정이 무너지고,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가라지 같은 이단들입니다. 이단은 특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성도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인류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불행의 비극의 씨앗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종종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뱀이 접근했습니다. 이 뱀이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와에게 거짓말하냐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의 전문가이며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에덴 동산 전부를 다 잃어버리고 그들에게는 바로 인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 사단 마귀의 정체가 어떤 것이냐면 밤낮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또 어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수는 계속해서 헐뜯습니다. 계속해서 일러 바칩니다. 그랬더니 계시록 1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참수하는 자들을 내쫓아버립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을 비방을 하고 헐뜯고 계속해서 분열을 시키고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와 또 형제 간에 부부 사이에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살아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늘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사람의 대못질을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보다는 내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해주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내 마음에 스스로 이것을 감정을 사귀어서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와 있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 내쫓아버리세요. 오늘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너는 왜 자꾸 헐떴니?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처절한 십자가에서 내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온갖 숨을 다 겪었지 않냐? 나 너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었잖아. 근데 너는 그 하찮은 그 허물 하나도 너는 감사주질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너 집에 식구가 너한테 감정을 건드렸다고 그것을 가지고 혈기를 내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너는 내 앞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을 밤낮 참수할 때 헐떠들 때 이것을 사방에다 일러 바칠 때에 같은 가정에서도 내편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같은 한 울타리 같이 생사고라 같이 하는 내 가족인데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개인주의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전부 나 자신밖에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러운 영이, 세 더러운 영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이것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의 영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 귀신의 영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사람 찢어댑니다. 입만 열면 사람 미워하는 소리 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더니 귀신의 영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는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면 말이 달라져요. 그 말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첫째 입에 나오는 말이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든 못했든 그 상관 안 해요. 나는 무조건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 화평, 늘 화평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바꿔지면 가정이 바꿔져요. 내 가정 바꿔지면 사회가 바꿔집니다. 나 한 사람 변화되면 교회가 전체가 바꿔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나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점점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경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살아나고 말 한마디에 내가 흥분합니다. 감동이 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져 버려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진정으로 이제는 서로 언어 폭력을 하지 아니하고 언어가 순화가 된다면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어디서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나타나냐면 말 한마디 속에 이 사람 인격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 말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가 변화되려고 할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예배를 들 때마다 내 무엇인가 내 자아가 조금씩 부서져 나가고 하나님 보실 때 모란 것이 부서져 나가야 되는데 전혀 나는 부서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은혜 받아야 돼. 저 사람 변화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전했던 말씀 따라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아래로 직선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이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웃과 이웃 관계예요. 이것이 반듯하십니까? 이것을 가리켜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형통하면 이웃과 이웃이 형통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범사위에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별로 누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당신이 주님의 작은 예수가 되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심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